건강 관련 이슈 살펴보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국내 암 환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83세인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거의 40%에 달하는데요. 특히 암은 대물림될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 중암 환자가 있는 사람들은 유전될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암이 왜 유전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유전되는 암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2013년이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성 암에 대한 예방적 수술을 받을 때만 해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암이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암이라는 그 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료 못지않게 또 유전성 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과 관련된 최근 통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암 발생률이 현재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2018년 국가암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암 유병자는 국민 25명 중 1명꼴인 200만 5,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87만 명이었던 2017년보다 14만 명 정도 늘어났고요.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40만 명가량 많았는데요. 남성은 88만 1,057명, 여성은 112만 4,463명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암 유병자가 90만 6,204명으로 연령대 전체 인구의 한 12.3%에 달했습니다. 노인 100명 중 12명 정도가 암을 앓고 있거나 알았던 셈인 것이죠. 자, 이 암 발생률 추세를 고려해 보면 인구 고령화가 최근에 암 발생자 수 증가에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은데요. 2015년 이후부터 지금 신규 암 발생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암 유병자 가운데 또 절반 이상은 5년 넘게 생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0.3%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그 5년 상대 생존율은 여성이 77.1%로 남성 63.8%보다 높았는데요. 이는 여성에게 생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암 종류별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좀 조사가 됐습니까? 2018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었고요. 네. 또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에게 가장 많이 발병한 암은 위암,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갑상선암 순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기적 추세를 보면 위암이나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세를 보인 반면에 유방암과 이제 전립선암, 췌장암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다른 암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끄덕이실 수가 있는데 대장암은 증가 추세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대장암의 경우는 1990년대 후반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에 검진 사업을 통해서 이게 용종을 많이 제거했기 때문에 암으로 진행하는 환자 수가 다소 많이 줄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암 종류별 5년 생존율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암 종류별로 보면 갑상선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이 100%였고 전립선암도 94.4%, 유방암은 93.3%였습니다. 반면 간암이나 폐암, 담낭, 기타 담도암, 췌장암 등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생존율을 보였습니다.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비해서 생존율이 10%포인트 이상 높아진 암종은 위암, 간암, 폐암, 전립선암 등이 있었습니다. 외국과 비교해도 5년 생존율은 높은 수준인데요.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 5년 순 생존율은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대체로 좀 높았습니다. 네. 지금 답변 중에 놀라운 부분이요. 갑상선 암은 5년 상대 생존율이 100%였습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암 검진이라든지 뭐 예방접종 그리고 우리 치료기술 발달 등으로 인해서 5년 넘게 생존하는 암 유병자 수가 늘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암이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암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암 발생에 있어서 유전적인 부분을 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암 유전과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암이 유전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암이 유전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특정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것이고 또 하나는 가족력에 의한 것입니다. 먼저 그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생기는 유전성 암에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평생 분열을 하고 이 과정에서 결함이 생겨서 비정상적으로 증식 분화에 생존하고 전이되면 암세포가 됩니다. 만약 종양의 성장이나 억제를 조절하는 그 유전자의 생식세포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전성 암으로 발전하는데요. 이 유전성 암은 DNA를 통해서 대물림되기 때문에 유전자를 공유하는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비슷한 암이 이제 진단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성 암은 DNA를 통해서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암이 유전성 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유전성 암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세포에 부모와 동일한 비정상적인 유전자 변이가 복제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원래 암세포 안에서는 변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해서 유전성 암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부모로부터 정상적인 유전자가 유전되더라도 환경적 요인, 흡연 또는 방사선 등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서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유전성 암과 관련된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하죠. 원래 있던 병원성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변이가 있으면 암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브라카1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70에서 80%, 난소암은 30에서 50%에 달합니다. 브라카2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전립선암 발생할 그런 확률이 14% 정도 되고, 이외에 다른 뭐 림프종, 위암, 췌장암 등의 발생률 증가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전자 변이는 자녀에게 50%의 확률로 유전됩니다. 어떤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발생하는 암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력에 따른 암 유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유전자 변이의 어떤 대물림이 없어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 암 가족력, 뭐 가족성 암이라는 거는 유전성 암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특정 유전자 변이의 대물림이 없더라도 생활 환경이 유사한 가족 내에서 동일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면 가족성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감염에 의한 암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암이 그렇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B형 간염 산모로부터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노출돼 그렇게 감염이 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나중에 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특정 질병을 유발하는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암을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암 유전이 되는 게 지금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나는 유전자 변이의 대물림에 의해서 유전이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비슷한 생활 환경에 있는 가족에서 동일한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가족성 암,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발생 확률이 높습니까? 유전성 암이 차지하는 암의 요인은 전체 암 발생의 한 5% 정도로 대부분 식습관이나 생활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암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가 2003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요. 암 발생에 있어서 흡연이 원인인 경우는 15에서 30%, 만성 감염은 10에서 25%, 음식이 30% 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게 가족성 암이 그 유전성 암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병 확률이 더 높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뭐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환경에서 암이 발생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방 측면에서 보면 훨씬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암 예방법도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가족성 혹은 유전성 암 고위험군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선 의사에게 암 가족력을 얘기하고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일반 암 검진보다 정밀한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예방적 시술을 받거나 약물을 복용하거나 생활 습관 교정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유전자 검사도 있고 뭐 예방적 시술도 있고 생활 습관 교정 상담 등등. 자, 이거 하나하나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먼저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보통 어떤 경우에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까? 50세 미만의 암 검진을 받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암, 뭐 유방 신장의 양쪽에 암이 발생한 경우, 가족 내에서 3명 이상 암 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까운 친족에게서 비슷한 암이 많이 발생했거나 드문 암종을 진단받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남성형 유방암이라든지 수질성 갑상선암이라든지 부신피질암, 뭐 그런 망막무 세포종 같은 그런 암을 진단받으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암 고위험군뿐만이 아니고 암이 발병한 환자라고 하더라도 이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예, 대개 이제 환자 본인은 이미 암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인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네.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취약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 유전자에 따라서 다른 특정암들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검진이나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 방법이나 약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족들에게도 암의 발생 이전에 본인이 이제 암이 잘 걸릴 수 있다는 상태를 알게 함으로써 조기 진단 그리고 예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원인이 되는 이상 있는 유전자를 아는 게 본인뿐만이 아니고 가족에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유전자 검사는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유전자 검사는 대부분 혈액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체열 이외에는 다른 과정은 없습니다. 단 환자가 가지고 있는 암에 관련한 정보에 따라 검사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될 수 있고요. 1년의 검사를 거쳐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보통 1개월 내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검사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네. 만약에 환자에게 유전자 이상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런 궁금한 게 사실 가족들이거든요. 가족들 역시도 위험인자가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검사를 통해서 환자에게 이제 유전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족은 한 번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암 환자의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 이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유전자 이상을 미리 아는 것이 이제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유전자 이상이 미성년 시기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 여부에 좀 신중을 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유전자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괜히 검사 받았다가 또 알면 이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미성년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검사 여부에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런 검사가 충분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비가 올 것을 알면 우산을 챙길 수가 있듯이 뭐 가족성 또 유전 암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부 유전성 암은 예방적 수술로도 미리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유방암을 꼽을 수가 있는데 유방암의 유전적 요인은 일단 얼마나 되는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유전성 유방암은 모든 유방암의 한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원인 유전자 중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BRCA1, BRCA2입니다.
브라카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암이나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나타나면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유전적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유방암학회가 3,060명의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을 조사한 결과 7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브라카1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 72.1%, 브라카2의 경우에는 약 66.3%였습니다.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여성이 이제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약 10%입니다. 다행히 브라카1 변이가 있는 경우는 일반인 800명 중에 1명, 브라카2 변이가 있는 경우는 300명 중 1명으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발병률이. 다만 이 브라카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가 유방암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진단됐거나 가족 또는 이촌 이내의 친척에서 한 명 이상 유방암 혹은 난소암 환자일 때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물론 굉장히 낮긴 합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방암 발병률이 확연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긴데. 근데 이제 유방암이 유전적 영향이 크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방적 차원에서 미리 유방 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예방적 유방 절제술을 받는 게 유방암 예방에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이게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유방암 위험을 90%까지 낮출 수 있고요. 난소난간 절제술도 똑같이 한 90%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적 난소난간 절제술만 받더라도 유방암 위험을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난소암은 진행이 빠르고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출산 계획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런 위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그 난소난간 절제술을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효과가 90%까지 달하는군요. 네. 예방 효과가 생각보다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아직 암이 발생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상 유방 그리고 정상 난소를 절제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두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을 때 평생 살면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80%까지 높아집니다. 물론 유방암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절제술을 이제 결정하기는 좀 쉽지 않겠죠. 개인의 선택에 따라 충분히 예방적인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겠고 요즘에는 그렇게 절제를 하고 유방 재건술을 하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긴 맞는 말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그걸 결정하기가 힘들어서 많이들 좀 고민을 하실 것도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유방 절제술을 계기로 많은 일반인들이 예방적 유방 절제술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이긴 하죠. 그 안젤리나 졸리 예방적 유방 절제술은 당시 좀 상당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관심이 커지면서 그 안젤리나 졸리 예방적 유방 절제술 소식이 전해진 후에 그런 검사 빈도와 수술 빈도가 한 5배 정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뭐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렇게 유방암처럼 가족 단위 발생이 많은 암이 또 있죠. 그게 바로 이제 대장암인데요. 네. 대장암이 이제 유방암과 함께 가족 단위 발생이 좀 많은 그런 암입니다. 그 대장암 환자의 20에서 25%는 가족력이 있는데요. 1차 직계 가족인 부모, 형제, 자매, 자녀 중에 대장암 환자가 한 명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는 두세 배 증가합니다. 또 대장암 발병이 두 명이거나 또는 그 한 명이라도 50세 미만에 발병했다면 위험도는 한 세네 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게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다라는 건 뚜렷한 어떤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라는 의미입니까? 대장암에 가족력이 있다는 것은 그 대장암에 취약한 유전적 소인을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고 어려서부터 그런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공유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 중 확연히 유전성 대장암이라고 알려진 질환은 린치 증후군과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이 대표적인데요. 각각 전체 대장암의 2에서 3%, 0.5% 정도를 차지합니다.
두 질환 모두 환자의 자녀에게 대장암이 유전될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유전성 대장암도 두 가지로 또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각 좀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린치 증후군부터 볼까요? 이건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린치 증후군은 세포 분열 과정에서 DNA가 실수 없이 정확히 복제될 수 있도록 수소천사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 DNA 부정합 복구 유전자의 선천적인 그런 돌연변이가 있을 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암이란 그 세포 내에 그 유전자의 후천적 돌연변이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질환이니 그 몸 안에 세포들의 이제 돌연변이가 마구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 되면 당연히 암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근데 린치 증후군이 문제가 되는 게 비단 이게 대장암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사실 여성의 경우에는 대장암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암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 린치 증후군이 있으면 평생 대장암이 걸릴 가능성이 한 70에서 80% 정도에 달하고 자궁 내막암 가능성 역시 60에서 70% 정도의 이름으로 대장 내시경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 검진도 꼼꼼히 좀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린치 증후군에서는 난소암, 위암, 간암, 췌담도암, 뭐 신장암 등 다양한 암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좀 높아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유전성 대장암입니다. 가족성, 선존성, 용종증. 이름이 좀 어려워요. 이것도 네, 좀 살펴보죠. 예, 이 질환 이름도 참 어렵죠. 네. 이 질환은 그 사춘기나 청년기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다발성 선종들이 발생해서 결국은 대장암으로 100% 이행하는 병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100%에 달하네요? 예. 린치 증후군이 있으면 평생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한 30에서 70%,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따라서 환자와 동일한 돌연변이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부터 대장암 검진을 시작해야 하고 다른 장기에 발생할 수 있는 암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방식으로 조기 검진을 해야 합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의 기회가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유전자 진단을 통해 그런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유전성 대장암 가계라 할지라도 평균 수명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대장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거의 100%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게 한편으로는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리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기에 좀 추적 관찰을 하다 보면 조기에 암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검진 시기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유전성 대장암인 린치 증후군 그리고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좀 어렵네요. 자, 요 두 개를 예방하려면 대장암 검진을 좀 빨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로 따진다면 몇 세쯤 좀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린치 증후군은 대장암의 호발 연령인 65에서 70세보다 좀 더 빠른, 좀 더 이른 시기인 30, 40대에 받는 게 좋고요. 네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은 이보다 좀 더 빠른 10대에서 20대에 대장암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설사 현재 암이 없다고 해도 린치 증후군은 뭐 20살에서 25세 사이, 가족성 용종증은 12살부터 이제 14세 사이에 그 1, 2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암 발병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보통은 암 검진 빨리 하시는 분들은 한 30대? 네. 한 30, 40대부터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분들은 1, 20대부터 암 발병 여부를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유전자를 통한 유전성 암뿐만이 아니고 가족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생활습관을 교정하거나 조기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거죠. 예, 유전자 이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정밀 암 검진과 그런 생활습관 교정이 권고됩니다. 세계 암 연구기금과 미국 암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암의 한 30에서 50%가 그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습관 교정 혹은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점을 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생활습관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금연은 필수고요. 또 음식도 좀 가려서 먹어야 됩니다. 특히 몸 안에 염증이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식품 잘 알려져 있죠. 그런 항산화 식품을 자주 먹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좀 검증된 항암 식품도 많은데요. 토마토는 전립선암, 뭐 양배추와 양파, 마늘은 위암, 대장암, 그리고 당근과 호박, 고구마 등은 폐암, 콩류는 유방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검진, 이런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WHO는요,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또 3분의 1은 조기 검진과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번잡한 시간 피해서 꼭 정기 검진 피하지 말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집 주위를 걷는 것처럼 꾸준한 운동 실천하시고 더불어서 음식도 꼼꼼하게 살펴드시면서 평생 건강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